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DC 언체인드라는 게임이고요. 아, 솔직히 말해서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들어갑니다. 선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결 중이네요. 저는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임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되게 잘 만든 게임이라고 해요. 별점은 4.4짜리 게임인데 이렇게 만화를 보는 듯한 형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캐릭터 3마리를 골라서 키우면서 전투를 한다고 해요. 저는 뭐 DC는 영어로밖에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DC가 쉽게 말해서 배트맨, 슈퍼맨 그리고 최근에 저스티스 리그 최근까지 아니죠. 가장 마지막에 개봉한 게 저스티스 리그 와 수어사이드 스쿼드 걔네들이 나오는 게 DC예요. 그 밖에도 이것저것 나온다고 하는데 옛날 영화에서 보시면 나오는 애들도 있죠. 배트맨에 나오는 할리퀸으로 스토리가 시작이 되네. 특이한 환자와 상담을 했고 조커는 환자였을 때 얘는 캐드먼인가 보다. 어, 되게 빠르게 지나간다. 사람들이 DC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스토리라서 일부러 빠르게 지나가나 보네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모르는 캐릭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뭐 여기서 다 설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게임이 설명이 다 써있기 때문에 중력처럼 소중히 여겼던 게 전부 사라질 거야. 너무 이게 게임 약간 템포가 되게 빠르다 설명 나오는 게. 얘 쥐가 정상적인 쥐가 아닌가 본데. 조심해야 할래, 조심해야 돼. 바니바니구나, 이름이. 이제 그만 일어나야 된다.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본데. 아니면은 누워있어서? 아 그건가 보네. 저 그건 아닙니까? 저스티스 리그에 나오는 거. 아이 푸딩 친구들 찾아야겠어. 미친 친구들을 악당 친구들 얘기하나 보네요. 얘가 그 캡틴 콜드인가? 저는 영화랑 일단은 그 미드 플래시 요즘 거는 못 봤고 옛날 거는 봤거든요. 미드 플래시 초창기 나올 때 2부까지 봤나 3부까지 봤나. 거처 인근 파라데몬을 이거 설정하겠습니다. 이동키로 설정해야죠. 약간 작네요 화면이. 이동키 아유 이렇게 살짝 조금만 더 잠깐 작게 하는 게 낫더라고요. 자 인식이 되더라고요. 자 제대로 갈 수 있니? 좋아요. 오 되게 괜찮아요. 부드러워요. 원래 이게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뛰는 것 봐. 공격 버튼을 눌러 적을 해치우세요. 이런 형식이네. 모바일 게임인데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근데 되게 공격이 한 번 누르는 거거든요, 이거? 아, 두 번 누르면은 되게 길죠. 한 번만 눌러야겠다. 이거 한 번 누르고 한 번 누르고. 딜레이가 되게 심하네.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건데? 아, 회복. 재밌을 것 같은데 잘 만들었는데 되게. 회복. 회복 아껴둘 걸 그랬나? 뭐하든 기력을 사용하세요. 파이 같은 거고 이건 뭐야? 총. 아 캐릭터가 얘가 나와가지고 내가 모르겠다. 좀 알만한 캐릭터가 나와야지. 뭐 하는 건지. 망치. 화살별 따라 이동하세요. 설명도 안 나와. 이거는 뭐야? 아 백스텝 하는 거야. 설정을 한번 해볼까 그럼? F로 피하죠. F로 피하고 스킬은 E, R,
아, F로 하고 Z로 튀자. 그래, 이렇게 하자. 공격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이러고, 오케이. 궁제물의 할리퀸을 돕기 위해 조커가 출동했습니다. 아, 조커야 이제? 오, 2000이야 체력. 아, 조커가 이렇게 싸우는구나. 되게 격투기 선수처럼 싸우는데? 격투기 선수라기보다 뭐 프로레슬러처럼 싸우는데. 뛰는 것 봐. 얘도 스킬도 하나씩 써봐야지. 화살표를 따라가세요. 어, 뭐야 이거. 어이씨, 데몬 1호. 어, 되게 세 보인다 데몬이. 이거는, 아, 웃음가스! 알지, 웃음가스는. 이거는 해프키 인식이 안 돼. 아, 필살기, 필살기! 할리퀸 합류. 조커는 안 얻었나 본데, 그럼. 같은 시간 메트로폴리스에는 어, 플래시다. 야, 플래시 진짜 세 보이지 않나요? 미드랑 영화에서는 찐따로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 게임에서 나오는 플래시가 되게 세 보이는 걸로 알거든요. 근육질로 막 주먹으로 다 때려눕히고 다니고. 어, 그릴랜턴이다. 아, 데드풀이죠? 나 데드풀 2를 못 본 게 약간 한인데. 삶을 변화시키고, 사이보그, 배트맨. 그릴랜턴은 영화로 알지만, 사이보그 같은 경우엔 저도 저스티스 리그 영화 보기 전까지는, 아,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다른 일, 일상을 지키는 집중하게 된 건. 아, 플래시가 여기서 메인이네. 그치. 플래시도 좋지. 지속이 나쁜 방향으로 바꿔놓을 재앙에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저스티스 리그인가 보다. 이쪽 계열에 흥미 없으신 분들은 헷갈리시겠는데, 어벤져스랑 저스티스 리그랑 약간 다르죠?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로다주가 나오는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 이런 쪽이고, 예, 저스티스 리그는 슈퍼맨, 배트맨이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 그룹이 다르다고 보긴 알라나? 어, 화력이 싸우는데. 근데 자동으로 싸운다 얘? 자동전투야! 오, 야, 되게 괜찮은데? 플래시가 할리퀸 조커랑은 처음에 다른데. 역시 싸우는 놈이라 그런지 저거 막 주먹을 흔들어서 막 태풍 같은 걸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어, 배트맨이지 당연히. 배트맨 뱃간지를 내가 할 거야. 셀프야. 오, 야, 배트맨 누나 아니야? DC 영화가 다 막 똥이라는 그런 말도 많은데, 옛날에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 옛날까지도 아니죠. 내가 이거 다크나이트 나올 때 아이언맨이 나온 걸로 아니까 10년 전이면 옛날이구나. 굉장한 인기였죠. 특히 그 히스레저 유작이라고 해야 되나? 합류. 그치, 플래시 좋지. 닉네임. 어, 이제 닉네임이네. 도박힘으로 하겠습니다. 한글을 대죠. 예스. 자, 어떻게 하나 볼까? 캐릭터를 영입하고 팀 구성 주최를 시작합니다. 주최를 완료하고 보상을 받으세요. 태별리. 오션 마스터를 영입해보겠습니다. 아쿠아맨 패밀리를 선택해주세요. 구매하기. 나 아쿠아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쿠아맨은 진짜 영화랑 다르지 않습니까? 영화에선 진짜 수염에서 노숙자처럼 하고 다니는데, 약간 마약한 노숙자처럼. 전투력이야, 이거? 어휴.
왕자 전투력이 그렇게 플래시가 났네. 악당. 아, 여기서 악당 조합에서도 넣을 수가 있고요. 악당이랑 아군이랑 약간 다른가 본데 캐릭터 한번 닫아보세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제가 플래시도 방금 얻었다고 떴는데 아쿠아면은 악당으로도 분류가 되네요. 임무 스토리다. 재밌겠는데, 잘 만들 것 같은데. 스토리 위주로 가는 거죠? 마음의 진... 아, 진영을 선택해서 내가 악당으로 할지 영웅으로 할지. 깜짝이야. 보석. 솔직히 말하면 저 이거 오늘 하루만 할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라 그래도 길게 할 것도 아니고 약간 혹시 막 다른 영상에도 친추 거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마 하고 삭제할 거기 때문에 친추는 해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슈퍼걸이다. 슈퍼걸도 미드가 있죠? 슈퍼걸 미드랑 플래시랑 미드랑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 같이 나온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슈퍼걸 시즌 1에서 배트 슈퍼맨이 계속 안 나오다 2에서 나오고 아니, 슈퍼걸은 잘 모르겠다. 그게 원래 카렐보다 나이가 많은데 시간 어디 갇혀서 젊은 상태로 왔다 그랬나? 수십 년 갇혀있다 왔다 그랬나? 숙대밭이다. 싸운 명예와 가치들 모두 산산조각 낼 것 같다. 부상자는 없을까? 스캐너에 잡히지 않는다. 혹시 모르니까 안으로 들어가보자. 도움을 청하려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어, 나 플래시야. 아, 나 이거 플래시 일단 쓰고 오토 안 돌리겠습니다. 오, 되게 빨라. 근데 뭐 때리는 거야? 뭐 그냥 씩씩하니까 다 죽는데? 오, 얘 달리는 맛이 있는데, 이거? 이건 뭐야? 어, 그리고 스킬이 없어져 있어. 뭔지 알 것 같아, 대충 어떤 건지. 약간 특이하게 싸우는 거네. 야, 되게 빨라. 플래시가 약간 재밌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속도가 있으니까 약간 맞으는 맛이 있죠. 그리고 번개도 화려하고. 나 맞았어? 아쿠아맨도 한번 보고 싶은데 스킬도 별로 없고. 아쿠아맨으로 변신. 어우, 대 복장이 멋있는데? 망토가 있으니까 확실히. 얘도 빠르다. 약간 구리죠. 약간 온슈타인 같은 냄새가 나는데. 얘 이펙트는 확실히 플래시가 멋있어. 걷기만 해도 멋있잖아, 얘는. 좋아, 기운이 나는구만. 기력 투지. 아래에도 이런 게 있네. 가자! 뛰어, 뛰어, 뛰어! 야, 보스가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면 어떡하냐? 아, 시작하자마자 그것도. 너무한 거 아님? 어, 얘는 뭐 공격이 되게 특이해. 내가 이거 누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때리는 건데, 지가 막 이동합니다. 컨트롤하기 되게 복잡, 어려운데. 페로데몬의 목적은 뭐지? 왜 이런 난리를 피우는 건가? 명령을 내리는 자에게만 목적이 있을 뿐. 다크사이드와 관련된 자들이겠지. 다크사이드 그 자신이거나. 다크사이드가 저스티스 리그에서 그 도끼 들고 있던 애. 울프? 이름 기억이 안 나냐? 걔를 이게 조종하던 애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레벨 오르고 전투력이 약간 올랐네요. 전투력이 다 다른가 보다. 슈퍼맨은 엄청 높겠다 그러면은. 다음 스테이지. 슈퍼맨 안 줘? 슈퍼맨은 줄 줄 알았는데 슈퍼맨, 배트맨은. 홀 오브 저스티스. 아, 약간 렉이 있는데? 이렇게 단단하게 짓지 않았어. 쟤네 화가 났나 본데. 여기 점령하고 있지 않아. 파괴와 납치 행위 도대체 목적이 뭘까? 정보가 필요하다. 생각할 시간도. 통제실이 탁해질지 모른다. 수집한 온갖 기밀자료 동료들에 대한 정보 진입하게 돼서 안된다. 좋아! 달려!
걔 무대포로 싸우네 진짜. 미식축구 선수 아니냐 이 정도면? 어 여기서 부딪히니까 이동 안 하고 그냥 때린다. 어 벽에 부딪히니까 개 좋은데 이거 이러고 도망가기 쉽잖아 이러면은. 다 죽였어 벌써? 어, 벽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아이고 아이고 죄송. 이렇게 대고 때리면은 딜은 다 들어가는데 이동을 안 한다. 봐봐요. 아 잠깐만 취소. 여기다 이렇게 대고 때리면 어 딜은 들어가는데 이동을 안 해. 개꿀. 원거리 캐릭터 됐죠? 되게 진짜 얌시 잘 찾아내지 않습니까? 나도 가끔 보면 놀라. 개사기야. 개사기야 개사기야. 나는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면 바로 밴당할 거야 아마. 하루 만에 이거저거 찾아내서. 빨리 맞아! 그렇지! 아 근데 너무 처 맞았는데? 이거 뭐야? 아 이게 아 10초마다 쓸 수 있는 거야. 빠른 달리기. 달리기도 이거 통하나? 아 달리기는 피격이네 그냥. 세이브 찬스. 어? 어 여깄네 여깄네. 어 좋죠. 아 2호 같은 소리 하지마. 야 새로운 거 좀 내. 아니 아니 2호를 하더라도 야, 메모라도 바꾸던가 이씨. 여기서 쏘면은 범위 안 들어가고 마음껏 때리고 개사기. 이산일을 겪었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말이야. 스피드 보스에서 끔찍 환영들을 봤어. 패러다임이 도시를 침공하고 하늘에선. 나도 가끔 그런 걸 봐. 잠들다 보면은 외계 바나나 같은 것들 말이야. 쟤는 알려줘도 아주. 데드풀은 어디야? 어벤 아 데드풀은 어벤져스 쪽에 있구나. 데드풀일까? 머리에 헬멧을 맞썼는데 땅 보면 모르겠나. 우리 친구 아닌 거 확실히 보이잖아. 확실해 보이잖아. 바닥까지 가냐? 아쿠아맨 되게 심플해졌는데 장비가? 랜턴으로 불빛을 깜빡이면 돼. 가자 아쿠아맨. 임명 김에 네가 싸워라. 야 장비는 멋있어. 무기가 좀 조잡해 보여서 그렇지. 이거는 창이라고 보면 지팡이 같은데 약간 도끼 같기도 하고. 어 야 너 어떻게 이동 기능 없니? 아 이동 기능 있지? Z지? 벌써 이거 다 쳐맞았어요? 아 끌고 오는구나. 아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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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고 깬다. 일단 해보고. 아 이게 모여야지 해보게 되니까. 자, 먹고 먹긴 먹었는데 돌진해서 때리는구나 첫타를. 그러면 거리를 약간 재서. 아 뭐야.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잠깐만요. 아니야 아쿠아맨이 할 거야. 아 지면은 플래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실패구나. 취소. 전선을 높이는 법은 다 똑같겠죠 뭐. 강화하는 거겠지 뭐. 아니야 잠깐만. 얘는 너무 사기고 보니까 얘가 너무 이게 뭐. 아 건너뛰어. 아 취소. 건너뛰기 이것만 뛰고. 아 됐어. 보는 방향으로. 자 아 이거 너무 딜레이가 너무 심해. 상대 공격이 더 빨라. 잠깐만 여기 찌르고. 아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템포를. 어 이게 보니까 때리고 어 맞 내 4단까지 넣으면은 세고. 아 이게 딜레이가 많고 중앙 경직이 없어. 그냥 첫 타만 넣어야 돼. 근데 첫 타가 얘가 좀 딜레이가 있어요.
터타 때리고 빼고 아씨 빼고 이걸로 빼고 때리고 아 그냥 죽여야 되나 이렇게? 야, 기술이 왜 안 써지냐? 기술이 왜 안 써지냐? 등급했을 텐데. 누가 등록을 풀었지? 끌고 오고 때리고 때리고 피하고. 아니야 이거 어떻게 잠깐만 자. 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피해? 아니 씨. 아 그냥 이걸로만 피해야 되는 건가? 어 이거 씨. 먹어. 가자. 아쿠아맨으로 깰 거야. 플래시는 쉬라 그래요. 어우 회복 좋아. 이번에 3호네. 아아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소환된 위치에 껴버렸어. 아씨 어 황당하네 진짜. 때리고 피하고 스킬로 기절시키고 잠깐만 죽여. 아 좋아요. 아 강력한 화기를 갖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총기야. 추적할 수가 없어. 산안도 마찬가지다. 비공식 조합 총기였어. 그럼 외계 무기가 아니란 거네요? 외계인들이잖아요 얘네가. 아닌가? 외계인들 아닙니까? 외계인들이 지구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무기를 아예 지구 무기를 써? 왜? 무기 놓고 왔나? 스토리 좀 보자고요 우리. 헬멧 파괴하면 된다. 일단 가자. 얘가 짱이야. 스킬 같은 것도 필요 없어. 어쨌든 안 쓴다. 어 여기서 이제 벽에서 때리면은 알아서 죽고 개사기 도망을 공격으로 가기 때문에 분명 벽으로 내가 이동키 누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니까 도망도 이게 원래 속속성 안에서 못 피하잖아요 아쿠아맨은. 얘는 그냥 도망도 다 칠 수 있고 벽 때리면 엉거리고 무적이야. 어 그냥 걸어서 피해줘. 그래서 때리면은 때려지고 구석 가서 또 때리면 되고 공격하면은 더 빨리 도망가고 개사기야. 벽으로 와서 여기 이 벽에서 때리면은 아 잠깐 때리라고. 때리면 때려지고 스킬이 근데 구리다. 아. 아쿠아맨이 찐따야. 너무 찐따야.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방금 못 피하는 거 봤나요? 어, 딜도 비슷해, 심지어. 체력 얼마 차이나? 200 차이나나? 너도 벽으로 이렇게 때려지니? 얘는 벽 때리기도 안 돼. 잠깐만. 어 그렇지. 어, 오면서 이게 빛날 때 누르면은 오면 때리는구나. 좋아. 어 딜도 더 센 것 같다. 1호 야, 이거 너무 재미없다 진짜. 어 1호만 나와. 아니 씨 1호만 나와. 아 뭐 스토리라지만 그냥 때려. 어 체력도 얘가 더 높은 것 같은데. 이리 와봐. 어 소환돼서 끼고 그런게 아니라 소환되면 그냥 죽어 얘한테. 안 때려도 여기서 주먹질만 하면은. 개사기야. 물론 아기가 없다는 거 알지만 아 뭐 조심하지 아서. 니가 바다 생물들과 많이 이 얘기를 하는 거 사실이잖아 꼰대들. 레벨업. 레벨이 4, 아, 전투력이 4 정도 차이 나는구나. 실제로 써보니까 4 정도의 차이가 아닌데?
이야기 모드는 연합팀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연합팀으로 3명까지 쓴다 그랬거든요. 아르테미스. 아, 목말라. 지들끼리 시비 걸고 난리 났죠. 수준. 플래시가 모든 걸 바로 잡겠어. 공력? 오케이. 어머, 저런 거 쓰니까 내가. 오케이. 슈퍼맨은 어떨까? 그냥 셀라나 전투력이? 어, 이거 너무 사기 아닙니까? 잠깐만, 너 어이가 없네. 이게 왜 이렇게 좋냐? 아, 아쿠아맨이 쓰레기인 건가? 하긴 키, 얘 하긴 뭔가 얘는 뭔가 설정도 그렇고 세 보이긴 하지. 야, 뭔가 이게 게임에서 각성기 같은 거 쓰면은 이제 만렙 찍고 각성기 쓰고 막 템 다 맞춰서 속도 막 왕창 올리면은 막 이러잖아요. 얘는 그냥 기본이야. 1레벨부터 이랬어. 역시 플래시. 아, 때리질 못해. 그냥 클릭만 하는데. 야, 장난 아닌데? 방금 나 먹은 거 뭐예요? 아무것도 안 떴는데? 야, 그냥. 아, 넌 대체 정체가 뭐냐, 그러면. 왜 존재하는 거냐, 얘는. 약간 아쿠아맨 쓰자. 아쿠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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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래. 뭐야. 아쿠아맨의 힘을 보여줘. 번개 같은 거 쏘지 마. 아이고, 잠깐만요. 넌 내가 회피까지 써야 되는구나. 아, 이거 설마 이렇게 누르면은, 아, 이런 것도 돼? 이동이 약간. 됐다. 뭐, 전투력 자체는 비슷해. 너무 공방 이 수치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을 뿐이지. 요원 있다는 걸 파악했다. 정부 요원이 납치당한 건가? 병사로 삼아서 어쩔 셈이지. 감이 안 잡힌다. 배트맨 쓸래, 배트맨. 레벨업 계속돼요. 기본기 숙련 회피. 일정 타격 횟수마다 회피력이 증가한다. 적을 처치하면 기력을 획득한다. 아, 진짜 이렇게 계속 같은 내용만 나오는 거야? 또 이거 또 데몬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스 또 그 똑같이 생긴 데몬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잡자. 다 죽자. 가자! 가자! 근데 게임 자체는 진짜 잘 만들어서 때리는 것도 그렇고 모션도 그렇고 되게 멋있고 매력있어요. 근데 재배면 온라인처럼 데모 또 나오면은 곤란하거든요. 뭐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기본이라는 게 있어야지. 스피드! 스피드! 예이. 너무 사기야. 딜도 진짜 더 센 것 같아, 얘가. 야, 뭐야, 이게. 간지는 얘가 제일 난 것 같아. 오오! 새로운 거 나왔어. 멘티스 나왔어, 멘티스. 야, 말하니까 딱 나왔어. 다 쓸어버리겠다. 페로데몬의 노예들이여. 멘티스의 지휘를 따라라. 중요한 게 너무 많아. 저 녀석을 혼내주라는 뜻이잖아. 플래시를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지. 야,
없어. 회피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 회피기를 이거 Z를 쓸 필요가 없어. 평타가 더 많이 가 회피를. 어, 잠깐만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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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 죽여. 어, 무기로 죽여야겠어. 아아아아아! 어, 잠깐만. 소환. 해보. 부딪혀. 아이고. 그렇지. 교체 데미지로만 잡은 것 같은데. 내 캐릭터가 너무 빨라서 조작이 어려워. 맵을 진짜 막 끝에서 끝까지 한번 이동해 버리니까 평타 한 방으로 그것도 기본기로. 클릭하는 순간 다른 세상에 가 있어 이미. 새로운 라이더 언체인드 모드 오픈. 다음 메디서 끝이야? 어 나온다. 헤로 대부들이 제모드를 공격해왔을 리 없다. 다크사이드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하다. 어 눈에 보이시나요 다들? 헤로 대부만이 아니었어. 멘티스 얘기를 하나 보네요. 그 세뇌된 자들. 멘티스가 헤로 대부인가? 왜 다 비슷하게 생겼냐? 알만한 사람이 있다. 스티브 나야 다이애나. 스티브 스티븐 로저스가 아니라 여기 쪽 스티브입니다. 관계없네요. 얘는 뭐 히어로 네임 그런 거 없어. 뭐 스티브라고 불러. 히어로 네임이 스티브야? 아, 원래 지들끼리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겠구나. 어, 소중 당하나 보다. 세뇌 헬멧은 지구에서 만들었나봐. 우룡 아일랜드를 조사해보라는데. 그니까 데몬들이랑 협력하는 지구인들이 있다. 천지구들이랑 엉뚱한 데 쓰는 놈들이 모여있다. 기존 영화 저스티스 리그에서 그릴랜턴만 쏙 들어가있어. 원래 그릴랜턴을 시작으로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라 그랬다고 내가 알거든요. 듣기로는 그릴랜턴 말아먹어서 저스티스 리그에서 쏙 빠졌다는데. 그린에로 같은 것도 없네? 걔네는 어떻게 다른데 있는 건가? 난 그린에로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드라마를. 우롱섬. 이제 우롱섬이 왔네요. 과학자들을 만나러. 다크사이드에 대한 정보를 살 수 있을까? 스티브 트레버는 무슨 근거로? 아는 게 있을까? 로빈이다. 알고 남을 놈들이 들쭉들쭉실하죠. 스타 사파이 이건 뭐야? 색깔 봐. 캡틴 코드랑 싸울 때 캡틴 콜드 나오는 거 아니야? 아까 참에 나왔지. 오, 여기 새로운 애 나왔어. 사이코 학자들인가 봐. 이거 씨 어떻게 컨트롤해 이거를. 야, 화면이 바뀌어 있어. 평타 한 대 누르면은 다른 화면이야 이미. 이미 내가 봤던 화면은 없어. 너무 강한 나머지 컨트롤이 안 돼. 어, 얘가 그냥 평범하게 게임하는 것 같아. 마지막 전기 딜레이가 너무 심해. 선 딜레이가. 어. 내 생각 2타까지 2타를 치면은 3타가 이어지거든요. 그냥 강제로. 내 선택이 아닙니다. 2타까지만 딱 때리고. 근데 어떻게 경직이 없을 수가 있니? 근데 딜레이가 이렇게 긴데. 원거리 수자 이거 쓰면서 찌르기가 이게 약간 그게 돼 있으니까 쿨타임 적으니까
기력. 기력 소비가 되는 거겠죠? 하도 게임 정신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 어야야야! 잡을만한 체력인가? 그렇지. 어딨어? 찌르고 때리고 때리고 도망! 오케이! 이제 눈에 살짝 익는다 이제. 이거 찌르고 하자. 아, 플래시 같은 걸 줘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어 죽겠네. 원거리도 있니? 원거리 없지? 아, 뭐야. 도련변 1호, 내 생각에 저거 마지막, 이번 스토리 마지막 전까지 계속 쟤만 나온다. 맹세컨대. 아이고야. 일단 찌르자고? 이거 안 때리냐? 아! 아까 안 때렸잖아. 이거 변신! 그렇지! 뮤턴들이 불어나고 있다. 외딴 곳에 틀어박혀 괴물이나 만들고 있으니 이런 재능이 세상에 보탬들을 만드는 게 얼마나 있을 텐데. 외딴 땅에 틀어박혀서 괴물 만들면은 핵미사일 같은 걸로 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비틀만 살고 있는데? 특별 임무! 어, 입장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입장 제한은 아마 갖고 있는 캐릭터만 가는 거겠죠? 장착해 전투력을 올릴 수 있다. 장착하시겠습니까? 아, 나 플래시 약간 내 취향이 아닌데? 배트맨 어떻게 얻을 수 있지? 한번 볼까? 나 1일 잡속 보상을 지금 얻었네요? 잠깐만. 영웅 패밀리! 배트맨 줘나. 배트맨 가질래. 아,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건데?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표지 제작 강화 보석은 아, 상점에서 다른 아이템 대체가 된다. 아, 영입권이 이렇게 팔리는구나. 아, 보석이랑 이거 돈은 관계가 없네. 이거면은 이건 여기 없는 거네요. 명성 점수가 있어야 돼. 어, 얻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이 다양하냐? 이게 옐로 플래시인가? 옐로 뭐 옐로 아 옐로 아닌데 뭐지 이름이? 아, 플래시 그냥 스킨이야? 전기. 어, 스킬도 달라. 어. 오, 스킬도 다르네. 죽음의 질주. 뭐뭐 있나 한번 볼까요? 와. 간지. 야, 이것도 간지난다. 배트맨 디자인 진짜 잘 뽑았어. 약간 거뭇거뭇하면서 무식하게 생긴 것 봐. 헐크버스터 같아. 배터랭 자동 발사기 자비 없는 정의. 이거 입으면은 슈퍼맨도 싸울 수 있나? 슈퍼맨이랑도? 슈퍼맨 걸 한번 보자. 슈퍼맨 어딨냐? 슈퍼맨은 스킨이 없네. 일단 위에서부터 한번. 아, 있네 여기에. 위에서부터 다 둘러보죠. 아, 원더우먼이야? 이거는. 아, 이게 요원이야? 공격 모션 같은 거 안 보여줄 거야? 둠스데이다! 둠스데이! 이게 훨씬 세 보이는데, 기본이? 스킨을 입으니까 약간 개 같은데? 그, 늪에 사는 애? 블랙 많다. 아쿠아맨 아니냐? 히트웨이브. 어, 히트웨이브가 캡틴 콜드랑 같이 일하는 걸로 압니다. 저는 미드에서 봤기 때문에. 블리즈. 어, 이런 것도 있어. 판타지 게임 같아. 이거 아재들 게임에 나오는 애 아닙니까? 아재 게임에 나오는 애 아닙니까 이거? 야, 얘랑은 너무 외모 차이가 심하잖아. 얘 캐리걸이잖아 심지어. 슈퍼걸이야? 슈퍼걸 이건 뭐냐? 피메일 퓨리 슈퍼걸. 마법사가 됐는데? 표정 어색한 것 봐. 조커. 황제 조커. 나이가
나이대가 많이 변하시는데? 아니, 아니 골격이 변하는데 그냥? 턱이 변하는데 그냥? 갓폴 슈퍼맨. 슈퍼맨 디자인도 예쁜데. 슈퍼맨은 약간 이게 더 세 보인다. 이게 뭐 자신 넘쳐 보이잖아. 치타. 얘는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거야? 여기선 입고? 아메코미 치타. 이거 얘는 봤죠? 그린랜턴이야. 로빈인 줄 알았다. 그린랜턴. 탈주자 그린랜턴. 아, 제가 알기로 무슨 반지를 뭐 어떻게 잘못 썼다 그랬나? 노란 거 썼다 그랬나? 그래서 친구들한테 미움받는 걸로 압니다. 전 그렇게 들었어요. RS. 아, RS구나. 야, RS 기분이 됐다 뭐 있어. 아스 같아. 서리안 아니야, 이거? 육신을 취한 RS. 아, 이건 몸이 없는 거고 이게 몸이 생긴 거야? 양손검에서 도끼 방패로 바뀌네? 마지막 아쿠아맨.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다른데 외모가? 7대양의 왕 아쿠아맨. 7대양의 왕 아쿠아맨. 이렇게 있네요. 기간 상품은 뭐야? 이렇게 캐릭터 강화해 나가면서 키우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 보이죠? 영입권도 하고요. 영입하고 스킨 사고 팀 이렇게 짜서 3마리까지 짜서 한다고 해요. 결투 한번 해볼까? 결투는 아직 안 되고요. 전 여기까지만 해보면은 충분히 다 본 걸로 될 것 같네요. 임무 쪽은 임무가 되게 많고요. 임무가 카툰 형식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전투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전투가 좀 많고 아이템 얻는 형식이고 이제 레벨업을 해서 전투를 하는 거죠. 멀티 전투를 하는 게 주적인 것 같은데 멀티 전투까지 보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네. 플래시 쪽에 나오는 애들, 여기 사이보그, 그린랜턴 쪽에 나오는, 아 사파이어가 그린랜턴이구나. 아 얘가 개고. 이거는 워크에서 나오지 않으셨나? 그린에로우다. 아니군요. 아니네요. 아틀란티스인가 보네요. 화살 쪽인 줄 알았지. 창인가 보구나. 슈퍼맨. 아 슈퍼맨이라 그런지 둠스데이 슈퍼걸 슈퍼맨. 아 쟁쟁한 애들만 모여있네요. 여긴 누구야? 원더우먼. RS가 있네. 아 RS가 그 원더우먼 영화에 나오는 그 RS야? 사이즈가 다른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치타가 원더우먼 쪽인가 보다. 배트맨은? 아, 배트맨은 뭐 당연히 로빈, 캐두먼, 조커, 할리퀸 유명한 애들 다 있네. 자, 이런 식으로 있고요. 흥미 있으신 분들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스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스킨이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여기 주력인 것 같은데 할리퀸 스킨이 없어. 할리퀸이랑 할리퀸 초코 있지. 할리퀸이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은데 할리퀸이 없네요. 할리퀸이랑 아니야 플래시 많이 팔릴 거. 아 팔릴만한 거 있네. 캡틴 콜드가 없다. 그리고 히트웨이브가 있는데 뭐 이렇다고 합니다. 자 DC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즐길 것 같아요. 재밌었고요. 아, 임무가 악당 측에서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뭐 캐릭터만 바뀌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스도 있고 이렇게 해보이니까 스토리가 뒷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DC 치시면은 나와요. DC 치면 아마 첫 번째 게임은 나올 겁니다. 2018년 5월 23일 기준으로 DC 언체인드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게임에서 봬요. 뿅!